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아, 진짜 괜찮아? 아, 너무 이뻐. 아유, 이거 내 딸은 맞지? 맞지 그럼. 주소 온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아유. 기공자. 엄마 닮아서 너... 기공자지? 어. 아. 내 새끼 엄마 닮아서 기공자예요. 아빠 품을 떠넣어가지고. 너 벌써 아빠 품을 떠넣어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해, 니가? 아빠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요즘 드라마는 멀티 드라마야. 같은 장면에서 따로 대사를 쳐. 재밌다. 따로 대사를 쳐. 아빠가 갑자기 컴백해. 아빠랑 결혼한다고 그래놓고 누구랑 결혼을 해, 니가? 내가 아빠가 이상형이었거든? 어. 근데 아빠를 이기는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놈이야, 그 놈이? 어떤 놈이야, 그 나쁜 놈이? 와, 선정 연기 잘한다. 접니다. 와, 선정 연기 잘한다. 접니다. 네. 아따 멋있다. 혜영이 남자친구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 새끼 훌륭하다. 혜영이랑 3년 만났고요. 현애를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네가 그... 도둑놈인가? 아빠 잠깐만.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도둑놈이라뇨. 도둑놈을 낳은 그러면 난 도둑년이야. 누구신데? 누구신데? 누구겠어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한방인데? 아니 제 기공자 스타일이 딱 이 친구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가수 아저씨 있어. 누구? 싸이라고. 똑 닮으셨네. 아 미안한 거야. 싸이다. 아 미안한 거야. 시고 네. 아빠 잘생겼지? 잘생겼지 우리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닮았나 보네. 잠깐만요. 지금 안고 싶어. 지금 안고 싶어. 엄마! 잠깐만. 뭐라는 거야? 부모님 앞에서 지금이 3시쯤 3시쯤 우리 앉는 시간이야. 아니 내가 너를 이래 키웠어. 아니 엄마 앉아. 와 근데 둘이 동시에 일어나네. 아니 엄마도 아빠랑 이렇게 하니 나도 그래서 했는데. 엄마랑 아빠랑 너 낳고 나서부터 안 했잖아. 아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왕자가 왜 이러지? 정말? 아 애 낳고 흙을 안 했대. 아 그 뒤로 뭘 안 하셨다. 아니야. 아 뭐 여러 개를 안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예. 아, 형이 착하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몇 번 엄마. 야, 엄마 조용히 있으면 왕자 조용히 있어. 우리 왕자 왜 이러지? 엄마 얘기하는데. 아, 왕자예요? 집에서? 우리 왕자. 아, 내가 나면 내 왕자입니다. 만나긴 잘 만났네. 얘는 우리 집에서 공주거든. 아이고 참나. 우리 왕자를 못 따라옵니다. 우리 왕자는요 출신부터가 귀족입니다. 어디 출신인데? 왕비 출신입니다 내가. 어머니 킹정. 브라노. 어머니 완전 킹정. 싸이 왕비님. 무슨 소리야 너. 킹정이에요 어머니. 아니 그래서 너는 뭐 우리 왕자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는데? 뭐 다 해줄 수 있어? 집 해주고 밥 해주고 가구 해주고 차 사주고. 잠깐만요. 다 해줄 수 있어. 아 엄마 내가 해준다고 미리 어머니, 다 얘기해놨단 말이야. 어머님. 아니 근데 왜 우리 현영이가 이 친구랑 결혼을 해주는데 집을 해주고 결혼을 해주는데 결혼을 해주고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왕자가요 내가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까는 그만큼 데려가려면 다 해줘야죠. 나는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왕자한테. 야, 근데 아니 좀 자네는 근데 직업이 뭔가? 네.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무슨 일을 하나? 그냥 엄마 일 도와주는.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엄마가 뭐 하시는데? 두 번째 건물주입니다. 아 건물? 두 번째 건물. 아 건물 주세요? 예, 제가 56개가 있습니다. 와, 이래서 결혼해야지! 나 진짜 왕자 맞았네! 아니 근데 건물도 이제 건물 나름이거든요. 아 진짜 건물주다. 저희 아빠 건물 나름이거든요. 여기 뭐 손톱만한 거든요. 시청자랑 돼야 되나? 정말 시대의 연기자다. 신들리는 분이시네. 아니 뭐 알겠는데. 근데 그 집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뭘 자꾸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왕자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오. 바로 자동 닫기처럼 다 바로 나옵니다. 뭐 주문만 해보세요. 진짜? 어. 자네 뭘 잘하나? 성대모사 잘하나? 아 그런 건 전문입니다. 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왜죠? 예. 아, 나는 근데 노래 듣는 거 굉장히 좋아. 노래 잘하는 나는 김정민 씨를 굉장히 좋아하네. 잘 주무시.
시키실 분. 오! 잔수 시키실 분. 오! 고기 시키실 분. 이 친구야. 예. 현정아.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원하는 사위 이상이야. 이 친구야. 우와! 아니, 여보. 여보. 우와! 아니, 여보. 여보. 들어가요. 아, 여보. 들어가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머.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이 아가씨 누구야? 어머, 여보! 여보! 그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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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와! 저 여자, 저 미스기 맞아, 미스기! 아, 드라마 재밌네. 아, 야, 막장, 역시 막장이 좋아. 자주 막장 치고 가. 야, 대단하다. 비밀산의 커플인 남자 신입 사원과 여자 부장님이 주말 데이트 중 동료들과 재밌다 이거 재밌다. 자, 먼저 둘이서 비밀 연애니까 바로 시작하겠지. 자, 자 채널 볼까요? 자, 큐. 누나, 아 회사에서 나 진짜 부장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이렇게 주말에 데이트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랑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히 여기죠. 아, 근데 회사에서 정말 나랑 너무 눈 안 맞추치는 거 아니야? 너무 남처럼 그래. 너무 남처럼 그래. 야! 이래도 돼? 여기요, 여기요! 여기 모자라는데. 어? 아이고! 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부장님. 시리 바이가. 예. 여기 두 분이 두 분이 여기 어째? 아, 여기 표정 왜 이래? 서자 맞다가 만났어요. 서자 맞다가 만났어요. 제 코드가 맞아. 코드가 영. 제 코드가 맞아. 아, 어쩜 일이지? 야, 인형 완전 좋아. 과장님. 이제 폼 미쳤다. 뭐요? 뭐요? 아니, 뭐 안 좋아요, 몸이? 뭐라고요? 합석해요, 합석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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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다, MG. 한쪽 눈을 감았어요. 아니. 아, 둘? 예? 연기 잘한다. 어디 아파요? 연기 잘한다. 어디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 어? 저 혹시 둘이 연인이신가요? 너무 이크를 하시길래. 그냥 다시 한번 더 우리 신대하고. 네네네. 여기 지금 저 미사리잖아요. 네. 네. 무슨 일로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 우리 등산 간다 그랬을 때. 예. 아니 미사리 유명한 서점이 있어. 여기 서점이. 접근 왔다가 여기 막스에서 만났어요. 네. 참조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원래 같이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부장님. 표정이 뒤에서도 보여. 두 분이도 뭐 비즈니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겐팡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세 분은 왜 주말인데 같이 오셨어요? 우리 단톡방에서 우리 같이 등산 가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아, 그게 오늘이었구나. 아, 네.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다고. 그 오전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다 결제했어요. 다행이다. 야, 그 두 사람이 인연이 있나 보다. 봐봐, 뒤에서 얼굴 안 보이는데도. 야, 그 두 사람이 인연이 있나 보다. 안 보이는데도. 뭐라고? 또 인정. 말로 왔어, 말로 똑바로. 똑띠. 예? 두 분이. 예.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사랑해요. 아니 두 분이. 예.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니 언니 대박 나냐고 사겨요. 사겨 없어요. 얘는 얼마나 프라이드 상대예요. 얘 저번에 지금 우산 몇 개 훔쳐가는지 알아요. 우산 도둑이 훔쳐도. 아 우산 페티시가 있대요. 부장님 그거 제 거예요. 그거 제 거라고요. 야 그거 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거 네 거라고 우길래? 아 그거 제 거라니까요 그거. 부심 입상이네 얘가. 상대네 이거.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
나이스 디펜스. 뭐를 수비했어요? 나이스 디펜스. 과장님 나이스 디펜스. 아, 도치가 있어요? 수비했어요? 아, 네. 고백해, 고백해, 아영 고백해. 부장님에서 아영 고백해. 교제를 하시면 교제를 하신다고 똑띠 말하는 스타일이지 절대로 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다 이드랑님. 또 하라러.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다 이드랑님. 또 하라러. 저도 우상 패티슈 있어요. 얘가 왜 이러는 거예요? 잠시만요. 수술. 아이고 이 똥꼬를 갖다가. 저 왜 저럴까? 저 왜 저럴까? 제가 사실 우상 패티슈 저도 그 땡땡이 맞죠? 괜찮아요? 네, 저 괜찮아요. 그래, 진호씨. 진호씨 얘기해봐. 어디 뭐 잘 맞는 것 같아? 좋아? 아영씨가 좋아? 과장님 말을 했어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나이스 디펜스. 나이스. 아, 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의자 찢어졌어. 이래서 의자로 살 일이 없지. 제가 볼 때는 진호 씨님이랑 아영 씨랑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치마 씨 얘기해봐. 아니 저 아무 사이도 아니고. 좋아. 아니, 좋아. 잠깐만. 야. 예? 어? 아영이. 예?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멀려. 어? 멀려. 너 원래 이름 아석이었잖아. 아석? 아석이었잖아. 아석? 이 아석. 너 솔직하게 얘기해. 남자야 원래? 너 원래 아석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제가 왜 아석인데요? 너 원래 남자였잖아. 너 원래 남자였잖아. 제가 왜 남잔데요? 내 모르잖아. 내 모르잖아. 갑자기 남자. 너 내 동생이랑 같이 군대 나왔나? 같은 군대 나온 거 내가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렇게 같이 노래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였어? 야 아석이 아석! 저기. 군대 동기 이라수이. 군대 동기 이라수이. 뭐야 이게? 진짜 막장이다. 진행하고 이랑씨 이게 프로의 후자들 부자들. 민규 형 연기 난 너무 좋았어. 서장훈이 아영이 완전 팬됐어. 완전 팬.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최고 최고. 최고다 최고다. 아니, 다 확실히. 자 다음은 환승 사람의 함께 출연하는 전여친을 만났을 때야. 와, 어렵다. 전여친이지 전여친. 그때 잘생긴 역할. 전여친이 만나는 거 아니야? 전여친 전남친이. 그렇지. 헤어졌던 커플이. 아 옷 또 훔쳐가려고. 공짜랑 또 입고. 제 의상이 있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야 오늘 김고은 씨 나온대. 진짜? 아 김고은 씨 완전 팬이야. 우리 김고은 씨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깨비깨비 환승 깨비. 환승 사람. 김고은이다. 깨비깨비 환승 깨비. 환승 사람. 김고은이다.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아니 친구야 왜 만나자고 그랬어? 잘 지냈어? 야 네가 내가 잘 지내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왜 만나자고 그랬어? 나쁜 남자. 너무 나쁘다. 차였으니까. 오빠 내 생각 안 했어? 야 너 나 찰 때를 생각해. 와 이거 진짠데?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왜? 뭐 때문에? 앉아. 나 아직도 오빠 빚 갚고 있어. 나 아직도 오빠 빚 갚고 있어. 야 이거 쓰레기네 이거. 친하기다 최야.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쓰레기네. 빚을 정당하고. 완전 쓰레기였네. 밥은 먹고 다녀? 밥 먹고. 다녀. 갑자기 착해졌다. 이거 잘 되면 오빠 한 번에 빚 다 갚을 수 있어. 오 기회야. 아니 거기 나가서 내가 뭘 얼마나 잘해야 잘 되는데. 그냥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 안 하잖아. 오빠 나 사랑 안 해? 난 사랑해.
난 사랑해. 어, 김건 아니야, 김건? 의미가 몇 개 있네. 아, 감정 기복이 대단하다. 아까 정확하게 맥이 등장. 무슨 소리야? 이름이 맥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 사람인가 봐. 아, 누나, 여기 계셨네요. 뭐야? 오! 안 나온다 그랬는데 벌써 나왔어? 오늘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아, 프로그램 때문에 좀 미리 좀 사전 미팅 했는데 누나만 자꾸 떠올라가지고요. 뭐야? 은성이나 우리 낮에 만났는데 벌써 밤이야. 녹화가 길어. 야, 다 NG구나. 우리 오늘도 보고 내일 돼요. 내일 돼요. 와, 저 남자 진짜 무능력하다 근데, 그치?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직업이요? 네. 원래 학생이었는데요. 네. 이젠 누나 공부하는 사람? 뭐야? 뭐야? 백수네, 백수야. 멘트 좋아. 진짜 무능력하다. 가만히 있어. 네. 안경 쓴 남자 바본가 봐. 네. 드라마 하나가 진짜 찌질이 때문에. 잠깐. 이거 누구세요? 이거 다 오라고 그랬잖아. 뭐 하자고. 저요? 저 아세요? 누나. 지금 가요, 누나. 어, 저분 유명한 중국 배우 린자오밍 씨 아니야? 이거 좀 말하라. 이거 좀 말하라. 친구와 신혼여행 같이 가자는 예비 신부. 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제 네오비. 아, 그 소품 아니잖아, 저거. 자기 언제 이런 푹 뭐야? 이런 거 언제 샀어? 아, 뭐야? 이런 거 언제 샀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이래? 아니, 아니야. 왜, 왜?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신혼집? 아, 너무 예쁘지? 내 이렇게 막 인테리어 있어. 와. 왜? 해부리 광고 아니야? 아,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치. 왜? 아!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아, 맞다. 아, 왜 그래? 야,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왜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넓어, 근데, 집이. 스위치가 없어. 야, 불 끄는 데가. 아, 이건가? 아, 이거 아니네. 미치겠네. 자기, 우리 신혼여행 내 친구 같이 갈까? 내 친구 같이 갈까? 뭐라고? 친구. 나 중학교 때부터 그 엄청 친하다고 그때 말했던 애 있잖아. 아니, 친구를 왜 데리고 와? 아, 요즘 애들 막 같이 가줘서 막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던데? 너무 재밌겠지? 일로 와봐. 내가 걔는 짜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너 그런 거 좋아해? 너 그런 거 좋아해? 아,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거 같아. 왜? 아, 계속 여행을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럼? 막 수영장도 같이 하고 그때 막 이렇게 수중 셀카 막 영상 이런 거 나 브이로그 하잖아. 거기도 이렇게 찍어주면 좋잖아. 아니, 걔 엄청 잘 찍는다니까, 그런 거? 오케이, 그러면은 좋아? 아니야,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왜 자꾸 벗어? 야, 빨리 오기 전에 이건 드라마 속이겠다. 지정이야. 아니, 근데 버즈 안녕하세요. 버즈 안녕하세요. 오, 맞다. 야, 야! 짜리! 아, 야,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야. 어,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워. 힘 받아, 힘 받아. 야, 뭐야? 왜, 왜? 머리살 바꿨네? 아, 나 머리스타일 입고 머리스타일 바꾼 것도 알아. 야, 진짜 알았어요. 예찬이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중학교 때 친구. 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어, 앉아, 앉아. 내가 편하게. 너희, 니네 집이나 생각해. 아, 그렇구나.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진짜. 자기 희철 처음 보나? 아, 난 처음 뵙는데 야, 너 진짜 예뻐졌다. 아, 우리도 좀 오랜만이긴 하지. 그러니까. 진짜 신경 쓰여. 어떡해, 열받아, 열받아. 진짜 신경 쓰인다, 신경 쓰여. 아, 이번에 그럼 나 진짜 같이 가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완전 그런 거 쿨해. 아, 아 그치? 저기, 잠깐만. 왜? 어, 왜? 자, 잠깐만, 왜? 어, 갔다 왔다. 남자잖아. 남자는 지금 같이 가자고? 못돼, 친구네. 아우, 안 돼. 그건 아니지. 왜? 아, 잘 때는 그럼 우리는 2인 침대에서 자고 옆에 그냥 하나의 침대. 아니, 같은 공간에서 자자고? 같은 방에서? 야, 쟤랑?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신혼여행 그럼 셋이 가는 거야? 한 방에서? 아, 둘이 어색한가? 그러니까 오늘 친해지자, 오빠, 그러면. 어색하니까. 어? 어? 어. 아, 어, 얘기했어? 어, 했어, 했어. 아,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아니죠? 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아영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아영이.
아, 아영이 이제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남녀 공학이었는데. 야, 그때 기억나? 제주도 우리 2박 3일이었나? 맞아, 맞아, 재밌었는데. 맞아. 이번에 신혼여행 어디로 간댔지? 어? 우리 제주도 갈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때 야, 우리 갔던 거기 묵었던 펜션으로 가. 갔을까? 어, 거기 괜찮아. 맞아. 괜찮아. 이미 같이 묵었어. 어, 근데 제주도는 왜 뭐 산 잘 타세요? 아니, 그때 우리 바다 갔었고. 그치, 바다도 가고 막 사진도 찍고. 저도 바다 좋아하는데. 뭐야, 뭐야? 어, 바다 좋아해요? 네, 어, 뭐. 어, 바다 좋아. 어, 나도 바다 좋아하는데. 어? 뭐야, 뭐야? 저기. 그래요? 아. 그래서. 또. 아, 어, 아, 괜찮아. 아, 어, 난 뭐 괜찮을 것 같아. 바다, 어. 뭐 괜찮을 것 같아. 바다, 어. 바다 좋아하시네. 마음 바뀌었어? 아, 근데 우리가 셋이 방 같이 쓰기 좀 그러니까 그냥 둘이 방을 같이 쓰죠. 누가 믿었어요? 어, 죄송해요. 누가 믿었어요? 어, 어,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아니, 아니. 아, 어, 죄송해요. 어, 무슨 거기 이거? 아, 자, 잠깐만, 불 끄는 거 없나? 이거 누가? 아영아, 잠깐. 화장실 갔다. 아, 아니, 그럼 우리 그냥 둘이 갈까? 아니, 아니. 아니, 저 화장실 갔다. 자기 화장실 갔다. 눈빛이 이상해. 아, 왜, 왜, 왜. 야, 아니, 너, 나도 사랑해. 너밖에 없어. 흑철이를 왜 그런 눈으로 봐? 어, 아영아, 이렇게 봐주세요. 어. If you wanna love me, I'll do anything. 아, 뭐야! 왜? 뭐야, 뭐야! 나 왜? 좋아하지. 역시 소령이 빨리. 아, 합이 잘 맞네. 희철이가 꼭 튀어야 되겠네. 옷 뒤집어 입는 디테일 너무 좋아. 희철이가 옷을 뒤집었을 때 그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건가? 아, 그래. 다른 사람과 이해남자한테는 뭔가가 멋있게 보이고 싶고. 와, 그렇지. 그런 거죠. 야, 그렇게도 잡아내네. 오늘 형 저녁 뭐 먹을까? 넌 맨날 먹는 거 생각이냐? 또 물어봐줘 싶지요. 모든 일정이 대답하겠습니다. 기가훈이 그러면 도대체 그 신동엽, 어. 신동엽 형 몸값은 얼마나 돼? 오리오. 말하자 안 돼. 기가훈이 다음 저기 시즌에 누가 빠지게 될 것 같아? 어. 너나 조심해. 아씨. 너나 조심해. 아씨. 아니 근데 내가 괜히 물어봤어. 아이씨. 아이 그래. 아 괜히 물어봐가지고. 아니. 아니 이거 보내가지고. 목 디스크가 좀 생겨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다. 잘 쳐. 그래 힘들어. 기가훈이가 변천사가 원래는.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 옛날 버전 스테어디스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와, 이렇게 근데 보통 거 이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너무 여기 아픈 거야. 인기를 수... 얻으면 더 힘들잖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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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걸로 바뀌었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걸로 바뀌었지. 아, 맞아, 맞아, 맞아.